36번입니다. 순서 봅시다. 계획 다 짜셨나요? No one likes to think. 어떤 사람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Dear average. 접속사 태생략되어 있죠? 그들이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List of or below average.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요. 그쵸? 그렇지 않냐? 본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 난딱 평균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그러냐? 아, 그래? 평균만 하면 다행이다. 그치? 우리 고등학생들의, 그치? 힘들면 이해하겠네요. 평균 이하인가, 혹시? 아, 미안. When asked. 어디니? C번인가요? Asking이야? 아니지? 질문한 게 아니고 질문을 받은 거야. Psychologist. 이 심리학자들에게 의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들 자신을 above average, 평균 이상이라고. 어디에 있어서? All manner of measures. 모든 척도에서. 그치? 모든 그 가능한, 뭐, 척도란 말 뭐라 그러지? 잴수 있는 수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뭘 포함해서? 지능, 외모, 건강, 기타 등등. 이건 다 평균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Self-control is no different. 뭐는요? 자기 통제도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통제에 대해서도 본인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 하지만 항상 실패하잖아. 시험 기간 때. 그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overestimate, 과대평가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뭐 하는? 그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빈칸으로 뚫어놔버리자. 너무 중요한 민서한테 해당되는 말이니까. 그쵸? 이거 친한 애들도 들을 거란 말이야. 친한 애들 엄청 궁금하겠지. 도대체 민서가 누군가? 자, B번 봅시다. This overconfidence. 2018년 거면 내년에도 듣겠네? 중3 아이들이. 이 과도한 자신감. 뭐에 있어서? 자기 통제에 있어서의 이 과도한 자신감은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하도록. 뭐라고? 접속사 that이라고 가정하는 거지. They'll be able to control themselves. 그들이 뭐할수 있을 거라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 자신을. 어디에서? 상황에서. 근데 어떤 상황? Situations라고 나와 있어. 뒤에 in which, where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관계부사로. It turns out they can't. 그들이 뭐할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드러난 그 상황에서도요. This is why.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Trying to stop an unwanted habit can be an extremely frustrating task. This is the reason why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죠. 이것이 바로 뭐한 이유이다. Trying to stop. 멈추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를? 원하지 않는 습관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할수 있는? 극도로 좌절감을 야기하는 일이 될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뭐할수 있어? 안할수 있어. 라고 과대평가하는 거지. 대표적인 예시가 A번에 나오겠죠. Over the days and weeks from our resolution to change 하고 나와 있지. 변화하려는 그, 뭐, 우리의 결심에 over the days and weeks, 며칠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notice 하기 시작합니다. notice라는 표현, 우리 지각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알아차리다는 뜻이죠. 그것이, 뭐가? 어이구. 그것이 popping up again and again.
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전 단락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어이구. 그전 단락에 나와 있었죠. 어디 있었니? 이겁니다. An unwanted habit이. 이게 그대로 받고 있는 게 방금 이시, A의 이시였어요. 오케이? 목적격 for popping up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푹푹 튀어나온다고. 왜? 편하니까. The old habits. 그 오래된 습관에 잘 practiced 된, 정립된, 길들여진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러한 행동은 is beating our conscious desire for change. 우리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깨부숩니다. 그래서 into submission. 그래서 뭐 한다? 항복시킨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야식을 먹지 않을 테야. 하지만 끝나고 가면 어때? 배가 고파 죽겠거든. 잘 길들여진 우리의 습관이죠. 그렇죠. 그 시간대만 되면 배가 고파집니다. 그럼 집에 가서 나도 모르게 배달의 민족을 켜고 있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가? 같이 그런다고 해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삽입으로 한번 뺄게요. This is why부터 문장 frustrating task까지 한 단락 빼버립시다. 아까 빈칸 말씀드렸고요. 이 문장 있죠. B의 첫 번째 문장 This overconfidence부터 they can't까지 여러분 이거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보셔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네. 자기 통제 능력 맞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과신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폐단 잘못된 점 단점 적어버릴까 한글로 자기 과신에 대한 아 미안해 자기 통제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과신과 그 폐단 요정까지 요정도까지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 풀때이 얘기 나랑 같이 했던 것 같은데 필요의 이중적 일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물물교환 이야기 했을 때. 그치? 한번 봐봅시다. 자, trade라는 것은, 거래라는 것은 will not occur.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Unless both parties, 양쪽 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쵸? unless라는 표현, if not의 의미라 그랬어. 뭐를? what the other party has to offer. 상대방이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급됩니다. 됐어요? 뭐라고? 필요의 이중적 일치라고. 빈칸으로 뚫어놔 버립시다.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어. 필요의 이중적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래가 나오지 않는, 맞아? 혹은 필요의 이중적 일치가 일어났을 때 거래가 일어나는 예시가 나오겠지. Suppose, 가정해 봅시다. 접속사 that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 농부가 원한다고, 뭐 하는 것을? 계란을 거래하고 싶다고. 누구와? 베이커와. 한 덩어리 빵으로. 맞아? 만약에 메이커가 필요가 없다면, 그리고 에그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그렇다면 파머는 운이 없는 거고, 어떤 빵도 얻지 못하겠지. 이게 필요의 이중적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예시겠죠. 맞아요. 자, however, A번 갑시다. 하지만, 연결어 바로 볼게요. 만약에, 그 농부가 뭐 사업 수완이 좋아. 그리고 사용해 그의 네트워크를 마을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그는 아마도 알아낼 수도 있네. 밝혀낼 수도 있어. 그 베이커가 뭘 필요로 하고 있다고? 몇몇의 새로운 cast iron trivet이라고 나와있지. 삼각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된 삼각대를 원한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한? 그의 빵을 시키기 위한.
그리고 it just so happens that 우연하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아? 때마침 우연하게 누구는 blacksmith는 그 대장장이는 뭘 원하는 거지? 뭘 필요로 하는 거야? 새로운 램스의 울 스웨터를, 그치? 양의 털 스웨터를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 맞아? 지금 한 발짝 더 멀리 간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어디? 자, upon further investigation. 조금만 더 조사를 하면 그 농부는 알아차린다고. The weaver. 털 짜는 사람입니다. 양털 짜는 사람이요. 은 has been wanting 원하고 있다고요. 뭐를? 오믈렛을. For the past week 지난주 동안. 그치? 오믈렛 여러분 계란 오믈렛 그거 그치? Farmer는 뭐할수 있어? 에그를 스웨터와 바꿀 수 있고 그 스웨터를 삼각대와 바꿀 수 있고 그 삼각대를 그의 갓 구운 빵한 덩어리와 바꿀 수 있겠지. 필요의 이중적 일치의 이중적, 이중적, 삼중적, 사중적 일치지.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꽤 뜬금없는 소리야. 사실 뒤에까지는 너무 멀리 간 내용이야.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이 글의 주제는 필요의 이중적 일치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필요의 이중적 일치가 일어나는 방법과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방법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38번으로 넘어갈게요. 와, 빽빽하네, 그지? 38번입니다. However,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니? 맨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된가? 4번 쪽인가? 자, have you heard someone say? 당신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니? 지각동사 보이죠? 목적어가 이야기하는 것을, 동사 원형 나오겠지. He has no one to blame but himself. 그는 비난할 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제외하고, 그 자신을 제외하고.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For some problem,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 책임이죠. 지 잘못이죠. 이런 말이잖아. 그치? 쉽게 이야기하면.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비난합니다, 사람들을. For creating their own problems. 그들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에이, creating 했다가 큰 따옴표 써져 있어? 아, 그런 큰, 만들어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왜 만들었다란 말을 강조했겠니? 아, 진짜로 만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만든 게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비록 이 개인의 행동이 can contribute to social problems,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개인의 경험들은 종종 뭐한다? Beyond our own control, 우리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고요. 우리가 손쉴 수가 없다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가볼까 어디니? Yeah, beyond our own control. 이 녀석 빈칸으로 뚫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예시가 될수 있냐면 여러분 뭐 나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IMF 있죠. 90년대 아마 초중반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IMF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알아? 일반 사람들이 좀 잔인한 말인가? 카드 가지고 손목 그어 가지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잘 봐. 가만히 생각해 봐.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 A라는 카드 회사에서 돈을 얼마 썼어? 갚아야지. 그때 못 갚아. 그래서 B라는 회사에서 돈을 끌어서 A를 갚아. 그럼 B를 어떻게 해? C에서 갚아. 이렇게 해서 C는 어떻게 갚아? A 갚았으니까 A로 C를 갚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할수 있었다고. 이게 가능했다고 실제로 옛날에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생각해 봐. A라는 회사에서 돈을 갚으래. 근데 B라는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줘 버려. 그럼 어떻게 돼? 얘 죽는 거잖아. 망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혹은 A라는 회사에서 원래 100%를
회수를 안 해, 실제로 이야기하면. 할부 같은 거할수 있잖아. 근데, 아, 할부 안 해주겠대. 지금까지 썼던 돈다 갚으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B에서도 안 돼, C에서도 안 돼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 개인의 잘못도 있을 거야. 왜, 그러니까 왜 카드를 그렇게 써?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대표적인 이슈야, 이게. 이 글에. 계속 봐. They are determined by society as a whole. 자, 그것들은, 맞아? 이 그것들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방금 전에 나와 있던 our individual experience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경험들은 결정된답니다. 뭐에 의해서? 정말 사회에 의해서. 사회 전체에 의해서. 맞아? 즉, by its historical development. 그것의 역사적인 발전. 그리고 그것의 구조.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지. 뭐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다시, 이거 조금 멀리 가야 돼. 개인의 탓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사회의 탓일 수도 있겠구나.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 막 역사적인 뭐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따라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야. 역사적인 발전 과정은 사실 여러분 뭐야? 사회야. 그것의 조직? 사회야. 누구의 책임이라고?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 버렸어? 우리가 손쓸수 없어? 누구야? 사회 때문에 그런 거야. 까지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의 경험, 개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만약에 한 사람이 뭐에 빠지는 거야? 빚에 빠진다고. 뭐 때문에? Because of overspending or credit card abuse. 과도한 소비. 그리고 신용카드의 남발. 맞아? 오용, 남용 이런 거겠죠? 이런 것 때문에 빚을 진다면 다른 사람들은 종종 여긴단 말이야. 그 문제를 뭐하라고? To be the result of individual's personal failing. 그 개인의 개인적인 실패의 결과로 그 문제를 여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과도하게 썼네. 돈 많이 썼네. 네가 잘못한 거지. 근데 집어넣어봐. However, thinking about it this way. 문장에서 주어입니다. thinking.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얘들아, 이러한 방식이 무슨 말이었냐고. 방금 전에 네 잘못이야. 개인의 잘못이야. 라고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뭐 한다? 간과한다. 맞아? 못 보고 넘어간다고. 빚을. 누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 And low income brackets. 저소득층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 Who have no other way.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 없다고. 빚 말고는. 뭐 하기 위해서? 삶의 필수품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맞아? 아니,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A, B, C라는 카드를 이용하는, 애초에 A라는 걸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나 일하고 싶어. 일을 못해. 근데 신용카드는 하나 있어. 신용카드 발급이 돼. 애초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신용카드 발급해주는 나라부터 문제지. 아니면 국가에서 뭘 먹여주던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야, 신용카드가 있다고? 그럼 쓸수 있겠네. 이거 가지고 나 먹을 거 빵이라도 사야겠다. 쌀이라도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 그렇게 쓰는 거야. 그 누구 문제야? 개인 문제야? 아니야. 저 초소득층 사람들은 결국 사회 문제지, 이거는. 애초에 뭐 했어야 돼?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지. 나라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게.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말이 나와버렸으면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야? 방금 저소득층 사람들이 말고 이제 중간이나 그 위에 계층이겠지. 맞아? 바로 나와. At middle and upper income levels. 오케이. 중간 소득 또는 상위 소득 계층에서 overspending 하는 것은, 맞아? 과도한 지출이라는 것은 takes a variety of meanings. 다양한 의미를 가진단 말이야. 됐어? 근데 주로
그것은 그 의미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거지. 뭐에 의해서? By what people think about essential. 사람들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야, 저소득층 사람이 필수적인 것과 중산층 이상이 필수적인 건 다르지. 맞아? 아니, 야, 나한테는 아이폰이 필수적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집전화가 필수적이야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소득에 따라서. 가족사진 예쁘고. For their well-being. 그리고 influenced하고 연결되는 거 associated with the so-called. 이 so-called라는 표현 소위 말하자면 이란 뜻이야. 말하자면 good life. 좋은 삶. 이것과 관련된 것에 관련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That is so heavily marketed. 그 아까 얘기했던 좋은 삶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광고가 되는 거잖아. 맞아? 집중적으로 마케팅이 세상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좋은 삶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그 의미라는 것을 가진다는 것은. 하지만 Accrued income and wealth level 소득과 부를 가로질러서 넘어서까지 괜찮아 그렇지? 소득과 부의 수준을 넘어서 large scale economy 큰 규모의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할 수도 있다?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하는? 지불하는 consumer goods and services 소비자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개인이 지불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결국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그렇지? 경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고 복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지? 굳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따지자면 딱 하나밖에 없어. 내 개인적인 개인의 행동이지. 그렇지?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까지만 잡아놓으시면 돼. 지금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득과 분배에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2학년 문제에서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잖아. 파이 이론 해가지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 그치? 다시. 이 글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적을게요. 이것도 적어야 돼요. 이 글의 요지 정도까지 잡아볼까? 개인의 행동은 종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정된다. 이 정도까지 요지 잡아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옛날에 IMF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 모든 빚들을 다 내놔!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죽은 사람들, 한강에서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진짜. 아직도 그건 기억나. 이제 어릴 적 뉴스 데스크에서, 9시, MBC 뉴스 데스크에서 항상 매번 첫 뉴스는 무슨 그룹? 부도. 어디 부도. 어디 파산. 이게 가장 많이 나왔었어. 그리고 나서 뒤이어 계속 나오는 기사들은 오늘 한강에서 누가 몇 살 누군 사업을 하시는 누가 투신했습니다. 이런 말 엄청 많았었고. 실제 그랬던 것 같아. 물론 이제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직격탄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았던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그건 약간 우리 형 세대? 선생님이 형은 없지만 우리 한 3, 4살? 형세대는 되게 그 직격탄을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 먹을 거, 갑자기 반찬이 달라진다잖아.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침밥에 반찬이 달라졌대. 그러다가 죽 먹고 누룽지 먹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애초에 좀 약간 이상한가? 애초에 다 못 살아나서 이렇게 IMF?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구나 하고 말았었어 당시에. 우리 세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